아이뉴스 24 오늘 2024년도 4월 30일자 기사네요. 날씨 기사예요. 노동절 온화한 날씨 계속 남부 약한 비라는 날씨 기사인데요. 노동절인 오늘 오는 5월 1일 내일이네요. 수요일은 전날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고 남부 지방에는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사입니다. 기상청은 30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5월 1일 아침까지는 전라 동부와 경상권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광주 전남 내륙에는 5 내지 10mm, 전북 남부 내륙에는 5mm 내외의 소나기가 올 전망이라는 거예요. 그 외 지역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가 5 내지 10mm,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이 5mm 내외, 강원 산지, 강원 동해안, 전남 동부, 전북, 동부, 충북 남부 5mm 미만. 당분간 기온은 평년 최저기온 7에서 13도, 최고기온은 19에서 24도 비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3도, 인천이 13도, 수원 12도, 춘천 10도, 강릉 11도, 청주 13도, 대전 12도, 전주 13도, 광주 13도, 대구 11도, 부산 12도, 제주 14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1도, 수원 23도, 춘천 22도, 강릉 18도, 청주 23도, 대전 22도, 전주 22도, 광주 21도, 대구 20도, 부산 18도, 제주 18도.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는 기사예요. 왜 내가 날씨 기사를 했느냐면요. 오늘 완도 5일장에 가서, 우리 땅에 심을 이제 여러 가지 모종들을 샀어요. 날씨가 흐리니까 딱 모종 심기 좋죠. 이제 가서 고구마, 고추 모종, 수박 모종, 토마토, 가지, 파프리카, 오이 모종 등 사다가 고구마와 고추 모종을 오늘 밭에 심었어요. 우리 이제 1년 먹을 것들을 다 심는 거죠. 요즘 부지런히 심어놔야 또 가을이나 여름 내내 이제 뭐 옥수수라든지 감자는 이미 심었고 옥수수 씨앗은 저기 이미 한 저기 한 얼마 전에 심어서 옥수수하고 고구마 그 고추 모종을 심으면 병충해도 없고 서로 보완 작용을 해요. 그래서 고추밭에 같이 미리 심어놨어요. 다른 애에 비해서 고추를 조금 덜 심고 고구마 모종은 비싸서 먼저 심은 뒤에 장마철에 고구마 순을 꺾어서 다른 밭에 심으면 고구마가 10월달부터 캐기 시작한데 장마철에 한 달 뒤에 뭐 저기 이렇게 줄기를 꺾어서 심으면 11월달에 캐면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고구마를 확 수확하는 것보다 먹으면서 그것도 말려서 건조 저기 그 숙성시킨 다음에 이렇게 보관하면서 또 캐서 또 그 건조시킨 다음에 또 해야 겨울 내내 잘 저장이 되고 그 썩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한꺼번에 확 수확해서 그 처치곤란하고 양이 많이 하는 것보다 차근차근 이렇게 가축 사료로도 먹이고 이걸 걷어들이면서 사료로 먹이면서 좋은 곳은 저장하고 계속 10월 달부터 뭐 11월까지 마지막 11월 말까지 이렇게 캐서 이렇게 해서 숙성시켜서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때는 이렇게 그 11월까지 이렇게 꺾어 심는 것이 최고예요. 한꺼번에 확 심어서 한꺼번에 확 걷어들인 것보다. 그리고 또 이제 모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모종을 좀 적게 사서 꺾어 심는 것이 여러 가지 유리예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수확하면 되는 겁니다. 11월쯤 고구마를 수확하면 되고 그리고 찰옥수수는 씨앗으로 밭둘레에 함께 혼합하면 다른 작물이 서로에게 병충해와 영양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섞어 심기가 좋아요. 날씨가 흐리고 비가 와줘서 심은 모종이 시들지 않고 땅이 촉촉하여 내일도 비가 오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날씨 예보를 오늘 보게 됐는데 이 지금 농어촌에서는 이 농작물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그 날씨가 중요해요. 농사를 지으면서 일기예보에 민감하게 됩니다. 다른 집보다 우리는 기촌집에 농사용 관정수가 있어서 천수답은 아니죠. 하늘만 쳐다보는 데는 아니라는 거예요.
비가 오면 요즘 농작물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오늘 아이뉴스 24, 2024년도 4월 30일자 기사, 노동절 온화한 날씨 계속 남부 약간 비라는 일기예보에 대해서 내가 나의 코멘트를 했습니다.